저 보호망이 위든 대장이든 필요 없는 290만 원 회당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일단은요,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다빈도 질환, 일단은 50대 이후부터가 현실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수술비 보험이나 아니면 질병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나이는요, 저 보험아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거의 다 50대, 40대가 많은데요.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는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50대, 60대의 다빈도 질환, 가장 많이 하는 질병 1위부터 10위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면 남성이고요. 왼쪽에 보면 50대, 오른쪽에는 60대인데요. 역시 1위는 50대는 추간판,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백내장, 어깨 병변, 그 다음에 치액,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염성 상대 불명의 뭐 위장염, 결장염 요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역시 1위가 백내장, 2위가 추간판, 무릎 관절증, 그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협심증, 뇌경색 많이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백내장, 기타 추간판, 무릎 관절증, 척추병변, 아니면은 어깨 병변 요렇게 많은데요. 특히 많이 하는 게 무릎 관절증이죠. 예,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인공관절이나 물론 대장용종이나 이런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인공관절이나 뭐 양쪽 아니면 백내장 뭐 이런 거 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저 보험왕이요,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비는 근데 저 보험왕은 종수술비든 질병수술비든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매회로 지급이 되는 질병수술비, 그리고 일단은 종수술비가 가입금액이 높은 대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일단은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 여기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우, 예, 보이면 안 되는데. 네. 자, 일단은 D사 같은 경우는요, 매 회당 지급이 돼요. 질병수술비가 매 회당 지급이 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연간 1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질병수술비에서 업계 유일하게, 유일무일하게 정말로 백내장, 그리고 백내장은 뭐 질병수술비가 다 되지만 제왕절개, 치액요실금, 뭐 요런 생보약관 매회, 매년, 그리고 체액충격파 이렇게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D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D사밖에. 그래서 요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백내장이나 대장용종 같은 경우는 타사도 지급을 해줘요. 하지만 제왕절개, 치액요실금 요러한 생보약관을 보장을 해주는 회사들은 질병수술비도 없다. 그래서 D사로 저 보험왕은 질병수술비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술했다면 3명 중 2명은요, 1위부터 5위까지 다빈도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저 보호망이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백내장, 척추, 치액, 담낭, 제왕절개를 아무래도 대한민국 상위 5개, 5개의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디사 같은 경우는 각각 다 50만원씩 질병수술비에서 매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금액도 적고요, 면책,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은 면책이 많아요. 생보약관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보험금을 저희가 보험을 추천을 잘 안 해드립니다. 네. 이런 거 외에도 일단은 뭐 국민 다빈도 수술 2위가 척추질환인데요, 수술 아닙니다. 시술입니다. 근데 신경차단 성형술, 그리고 척추질병 상해 수술비,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1호종 수술비는 아무래도 유사암 뭐 2,500만원까지 수술비가, 요즘에 유사암 진단금이 일반암 진단비에서 0.2, 20%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일반암이 1,000만원이다, 유사암은 2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유사암 일단 진단받고 암덩어리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요럴 때 아무래도 2,500만원까지 수술비가 파워풀하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갑상선암에 대해서 최선의 치료법은 수술이다.
그래서 갑상선암 최선의 치료는 수술, 표적항암 담보도 수술비 대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90년생의 여성 양땡땡님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20대에서 40대 부동의 1위가 뭐죠?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C73 갑상선암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절제술이나 로봇 수술을 했어요. 혹은 갑상선 유두암, 그래서 갑상선암의 70-80%를 제거했어요. 보상 지급은 유사암 수술비에서 800만원, 1호종 수술비에서 5종 기준으로 2,400만원, 그래서 수술비로만 무려 3,200만원. 지금 이제 유사암 진단비는 많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 시에 무려 3,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N사예요. 저 보호망이 오늘 세 군데인데요. N사, 그 다음에 D사, H손보 이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호종 수술비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2종 같은 경우 90. 다들 아시겠지만 1종부터 3종까지가 가장 많이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4, 5종은 관열 수술이다 보니까 솔직히 가입 금액은 높아도 솔직히 4, 5종은 거의 다 수술을 안 한다는 거죠. 1종부터 3종은 비관열 수술,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 특히 대장용종, 작은 근종, 하지정맥류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종부터 3종. 그래서 1종부터 3종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비를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물론 나머지도 144대와 2대 수술비, 표적항암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은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종부터 5종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종 같은 경우는요, 백내장, 경직적 자궁, 난소, 난수, 난간술, 하지정맥류, 체충격파, 부비동력, 근건, 인대, 봉합술 이런 걸 가장 많이 하죠. 우리가 1종 같은 경우는요,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수술, 시술이 1종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2종 같은 경우는요, 대장용종, 위용종, 충수절제술, 고이식술 이런 게 2종이고요. 3종 같은 경우는 녹내장, 유방절단술, 아니면 갑상선 관열술, 추간판 이런 부분들이 3종에 포함이 되고요. 자, 4종 같은 경우는 기관지 관열술, 위절제술, 간췌장 관열술 다 관열에 포함이 되고요. 5종 같은 경우는 장기 이식술, 관열저 양성신생물 근치술, 뇌심 관열술, 항암 방사선 이런 쪽을 가장 많이 하는 게 5종 수술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D사를 먼저 추천해 드릴 거예요. D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종수술비 원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원가 공개. 일단은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요. 5종 자체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자, 5종 기준을 볼게요. 일단 1,000만원 기준 시에 D사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죠? 보험료가 5,700원. 일단 연 평균 5,700원인데요. 사고율은 1%밖에 안 돼요. 사고율은. 네. 사고율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사고 발생 추이에요. 그래서 1%밖에 안 되는데요. H해상 같은 경우는 7.8%, 그리고 H손보 같은 경우는 9.0%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단은 K사와 다 보여줬겠지만 K사와 H해상 맨 오른쪽이 D사예요. 일단은 5종 기준으로 보면요, 1,000만원 구성하는데 지금 H사나 K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기준일 때 첫 번째 봐보세요. 21,780원. 중간에는 5종 기준으로 16,400원 나와요. 하지만 D사 같은 경우는 1,4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H사나 아니면 K사보다는 보험료가 15배 정도 저렴하다. 15배 정도. 그래서 D사의 수술비 보험을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5종 기준일 때가 가장 저렴하다. 자, 1종 기준일 때도 타사보다 맨 끝에 있는 1,590원 지사가 가장 저렴해요. 하지만 종수습이 1종부터 5종까지 다 저렴할 수는 없어요. 1종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2종 같은 경우도 일단은 타사 대비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3종도 저렴하고, 하지만 4종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보험료가 비싸요. 네, 타사 대비 4종 같은 경우는 1,900원, 1,400원인데 D사는 5,200원이잖아요. 근데 5종 같은 경우가 타사는 2만원, 16,000원인데
1,400원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사로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사예요. 네. 디사 같은 경우는 45세에, 네. 45세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예. 45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년 나 90세 만기이고요. 여기 보면 디사. 일단은 45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비갱 진영. 20년 나 90세 만기로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질병수습비가 3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호종 수습비 1조 20만원, 2조 50만원, 3조 200만원, 그리고 4종 500만원, 5종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질병중환자시 이거는 일단은 의무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드렸고요. 상해수습비 100만원도 넣어드렸어요. 상해수습비 필요 없으면 좀 이렇게 적게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 다섯 번째로는 맨 마지막으로는 중대한 특정 상해수습비 그리고 상해중환자시 입원 일단. 그래서 45세 여성 기준으로 물론 50세나 60세 되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요. 하지만 뭐 40세나 35세도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27,667원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45세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제거했다 위에 30만원과 밑에 보시면 2종 기준으로 50만원 합이 8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N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심플하게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N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보험료가 35,081원이에요. 그래서 45세 여기 보시면 4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수수비 보험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계약 최저로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 상해사망 5,000만원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 질병 수수비 30만원 그 1호종 수수비가 900만원 자, 1호종 수수비가 900인데요. 여기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1호종 수수비의 기본에 질병 수수비 30만원 같이 넣어드렸고요. 1호종 수수비에서 이제 여기 보면 네, 27,000원이에요. 900만원 이거는 5종 기준이에요. 5종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1종 같은 경우는 30분의 1이잖아요. 30분의 1이면 얼마죠? 30만원 네, 그 2종은 90만원 10분의 1이니까요. 3종은 6분의 1 6분의 1이면 얼마죠? 6분의 1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1종부터 2종 90만원 그 3종 120만원 네, 아 150만원인가요? 15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사도 이렇게 해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네, H손보. 자, H손보는 일단은요 즉 하나 그레이드 보험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등급, 4등급 그래서 그레이드 2 기준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5등급일 때는 일단은 요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반대로 1, 2등급 뭐 그레이 1 나오면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3등급에서 4등급 그래서 그레이 2 예. 그레이 2를 거의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 2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기본계약 상해 후장에 80% 1000만원 넣어드렸고요. 상해 사망 1억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중환자시 20만원 그리고 질병 수습비 30만원 그리고 일단 1호종 수수비가 1,500만원 넣어드렸어요. 1종은 15만원, 2종은 3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요. 네, 요건 이제 750만원 기준일 때 그래서 2종 같은 경우는 60만원 보장이 된다. 또 질병 수수비 30만원이니까 9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디사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수비 30만원 그리고 2종 수습에서 50만원 보장이 되죠. 합이 80만원 나온다. 자, 두 번째 H손보. H손보는 여기 위에 있는 대로 아까 질병 수습이 30만원 그리고 위에서 얼마 나온다 했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60만원 그래서 90만원 나온다. 90만원 네, 90만원 이렇게 나온다. 그 세 번째는 N사. N사 같은 경우는 1종에서 30만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2종에서 얼마 나온다? 2종에서 90만원 나온다. 그래서 합이
120만 원 나온다. 120만 원. 그래서 이 세 개로 같이 가입하면 일단 얼마 나온다고요? 170, 290만 원 나온다. 뭐 했을 때? 위든 대장 용종 제거했을 때 무려 290만 원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